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 채널에는 아마 우리 소연 씨가 처음으로 출연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연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소연 스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것보다 또 우리 소연 씨 하면 뭔가 홍콩 여배우를 닮은 듯한 얼굴로 이제 이만갑에서 첫 출연에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어떻게 그때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텐데. 네. 이만갑에 어떻게 하다가 출연하게 됐었어요, 그때? 저는 출연을 안 하겠다고 했었어요. 소개가 들어왔는데, 안 하겠다고 하고, 그럼 주변 사람을 소개시켜달라 해서 주변 사람을 소개시켜줬는데,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만갑에서 나오라고 한다. 근데 나 안 가겠다고 했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그럼 같이 나갈래? 오? 네, 엄마가 어머니가 끼가 있으시네. 같이 나갈래? 해서 나는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줘가지고 그래 그럼 했는데 그 작가님들 다 만나서 이제 얘기도 다 하고 둘이 출연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냥! 그러면은 작가님들은 그러면 소연씨라도 내보내세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나가게 된 거예요. 정말 그때 처음에 그 소연씨가 입고 나왔던 옷도 저는 다 기억해요. 핑크색. 핑크색에 이렇게 어깨 한쪽이 이렇게 드러났던 네. 옷으로 기억하는데 네. 그리고 처음부터 왠지 모르게 나는 그 소연 씨에 대한 그런 좋은 느낌이 있었어요. 네, 63빌딩 우리 무슨 촬영 간 적 있었지? 아, 그거는 나중에. 아, 그때인가 네, 보다. 네. 그때 이제 내가 그 수혜한테 야, 소연이 진짜 성품 괜찮지 않냐? 이러면서 막 칭찬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나는 그때 소연 씨를 딱 첫 느낌이 굉장히 단단하다, 속대가.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과연 저 친구는 북한에서 어떤 삶을 살았길래 저렇게 강단했을까라는 생각을 혼자서 그냥 했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소연 씨는 북한에서 탈북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치아를 칫솔로 닦아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 되게 충격적이죠. 근데 진짜 사실이에요, 이거는.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럼요, 저도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소연 씨가 이랬어요. 언니, 저는 좀 창피한 얘기인데 칫솔질하는 방법을 몰랐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칫솔이 어른들 가끔씩 보면 칫솔이 있긴 했어요. 근데 저는 칫솔이 없었고 저만의 칫솔이 없었고 치약도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그리고 저는 칫솔질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소금물 있잖아요. 소금물로 이렇게 가글만 했구나. 네, 그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뱉어내고 야. 이런 식으로 몇 번, 그것도 고아원에 있을 때. 평상시에는 아예 해본 적도 없고. 그러면 치아를 이렇게 브러쉬로 이렇게 닦아본 적은 없는 거네요? 없죠. 아니, 저는 이거를 지금은 이렇게 소연 씨하고 나하고 앉아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럼요. 우리나라 애기들이 몇 살 때부터 칫솔질 하는 줄 알아요? 거의 말 못... 이 치아 나고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막 3-4대? 이렇게 애기 때 치아가 조금 나오는데 요 손가락 끝에다 어떻게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닦아줘요. 잇몸도 닦아줘요. 잇몸도. 혹시 여기 한국에 와서 치아 이렇게 미백 시술이나 이런 거 좀 치료받았어요? 미백 시술은 안 받고 닦기는 되게 잘 닦아요. 미백 안 했는데도, 안 닦았는데도 너무 괜찮아요. 아니 근데 처음에 뭐 볏짚으로라도 이렇게 안 닦았어요? 아니 왜냐면 우리 아빠가 그랬나? 이렇게 네. 그 너무 급할 때 이제 훈련 같은 거 나갈 때 네. 정 할 거 없으면 이렇게 볏짚이라도 네. 꺾어서 이렇게 닦으면 닦인대요. 그래서 제가 농촌 전투 나갔을 때 칫솔을 네.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농촌 전투 나가는데 그래서 내가 볼 땐 딱 도둑질 맞은 것 같아. 누가 그치 훔쳐가. 누가 이게 갑자기 훔쳐가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없어지고 자고 그렇지, 일어나면 없어지고 콩 닦게 강냉이 닦게도 자고 일어나면 자꾸 줄거든요. 네. 아 근데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 아빠가 훈련 받을 때 군인들은 이렇게 뭐 나무를 이렇게 껍데기를 벗겨갖고 뭐 이렇게 껍데기 탁 접어서 이렇게 닦으면 닦인데 그 생각에 내가 그때 농촌 전투 나갔을 때 이렇게 뭐 몇집이었나 뭐를 이렇게 한번 닦아봤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건 아니다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거로 닦아볼 생각은 아예 안 했어요? 안 했죠.
내가 북한에서 15살까지 살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견디기가 힘들었던 게? 저는 혼자라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이 세상은 나를 이렇게 대할까? 다른 집들은 못 살아도 가족이 있고 옆에서 엄마래도 있고 아빠래도 있는데 나는 왜 없을까? 그리고 나는 왜 10살부터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러면서 진짜 거의 엄청 울고 산에 가면은 그 산에다 대고 바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욕했어요 진짜. 왜 나를 버리고 갔냐? 야 18!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욕을 엄청 하고 왜 나를 버리고 갔냐? 왜 나왔어? 이러고 네. 내가 언제 나와달라 그랬어? 네 맞아요. 지네끼리 좋아서 나갔어 이러면서 책임도 못 질 거면서 네 그러면서 진짜 엄청 많이 울었어요. 위생은 그래도 잘 됐어요? 아니면 몸 닦는 것도 제대로 이렇게 닦는 게 없었어요? 저는 샤워를 한 달에 한 번? 샤워를 한 달에 한 번 하고 그 여름철이면은 저희가 늪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수영을 하러 매일 가요. 저 물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수영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씻겨지는 거지. 저는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서현 씨의 사연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서현 씨 말고도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꽤. 그럼요. 저희 동네는 뭐 거의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다들. 목욕탕이라는 거가 있는 줄도 몰랐다. 그럼요. 목욕탕, 이발소, 뭐 수영장. 그럼 이발소, 미용실 안 가면 어디 가서 머리 잘라요? 거의는 안 자르는데 자르면은 뭐 집안에서 이렇게 잘라주던지 삼촌이. 그럼 삼촌이 머리 잘라주면 뭐 어떻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 큰 가위로? 그냥 이렇게 잡아가지고 뚝 하고 자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내려놨을 때 뭐 좌우대칭도 안 맞겠네요. 저는. 그냥 맨날 묶고 다녔어요. 저는 솔직히 진짜. 한국에 와서야 이렇게 머리를 풀고 이렇게 다니지 그때는 이가 있잖아요 또. 아 이 많죠. 이 많죠. 이가 떨어지고 하니까 저도 이 얻고 싶어요. 나도 이달려는 많이 받았어요. 이는 잘 사는 집에도 있어. 그럼 빨래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뭐로 빨래했어요? 저희 집에는 그 양재물 비누라고 양재물로 만든 그 비누가 있어요. 알아요. 뭐 이렇게 검은 틱틱한 거. 네, 시꺼매요. 그걸로 머리도 감고. 어머, 그거 머리 감는 거 아닌데. 엄청 뻣뻣해. 저는 그걸 감았어요. 그거는 이런 막 그런 거지 막. 뭐 막 빨래 있잖아 이렇게 벌레 네. 뭐 이런 거 그렇지 근데 저는 그걸로 머리가 맞고 머리가 진짜 제가 탈북했대 진짜 자연인 같은 느낌 별로 그러면서도 안 아팠어요 그죠? 저는 진짜 아프고 싶었다니까요. 와 이렇게 시켜서? 얘기하면은 진짜 맞을 얘긴데 진짜 저는 아프고 싶었어요. 왜냐면 뭘 해도 다 저를 시키니까 아 다른 애들 보면 아야 이렇게 하고 특히 학교 가면 막 모내기 전투 김매기 전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마다 애들이 막 빈혈 축축 와서 쓰러지는 애들이 있어요. 더위 먹어서. 예. 네. 근데 진짜 부러운 거예요. 아, 나는 왜 안 아플까? 그 몸이 굉장히 강단 있는 체질. 완전 그랬죠. 진짜 산 타고 매일 산 타잖아요. 복이에요, 복. 예. 네. 지금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요. 진짜 한국에 와서 이게 느낀 게 와, 안 아픈 게 진짜 다행이구나. 그래서 나 궁금한 거야. 한국에 와서도 아직도 튼튼한지 아니면 조금 그러니까 옛날처럼 튼튼하진 않죠. 그 옛날에는 제가 진짜 체력이 진짜 엄청 말랐어요. 근데 체력이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로. 말랐어도? 말랐어도 깡이 있고 온 몸에 힘이 있고. 맞아 서현씨가 그때 이마감 네. 나왔을 때 뭐 조금 할 때 요만할 때인가 막 나무찜을 엄청 크게 메고 왔다고 네. 막 얼음만큼 쪘어요. 저는 얼음만큼 쥐고 쌀도 50kg면 엄청 무겁잖아요. 그거를 끼용끼용끼용 11살 때 끼용끼용해서 메고 내려오고 어머머머머.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몸무게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럼요. 그때 제가 35kg였으니까 아유 그렇게 막 억세게 정말 자기 삶을 개척해왔다라는 게 10대 때 벌써 너무 놀랍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또 한번 감사해지면서 뭔가 제가 옛날에 15년 전에 탈북했던 그 원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또 정유나 TV 출연해줬는데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세요. 저는 솔직히 그 우리 정유나 언니 시청자분들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다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아요. 이게 욕심이죠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누구나 싫어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냥
언니가 어떤 콘텐츠를 올려도 진짜 그냥 재미삼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네, 재밌게 그냥 아 이랬었구나 이러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널 소개. 아, 저 채널, 아, 저는 이제 소연 스픽, 중국어도 마무리에 달고 이렇게 제 콘텐츠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중국어도 얼마나 요령 있게 가르쳐 주는지 중국어 발음과 우리나라 발음 비슷한 걸 이렇게 딱 겹해서 알려주니까 저도 아예 중국어를 아무 아짜가짜도 모르는데도 오, 그렇구나 이렇게 좀 재밌게 듣게 되더라고요.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중국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서연 스픽이라는 채널로 가셔서 물론 여기 띄워드리겠지만 우리 서연 씨 영상도 좀 시청 많이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또 다음 편에 여러분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